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겨울에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 깻잎 장아찌를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. 깻잎은 100장을 준비했습니다. 깨끗하게 한두 번 씻고 세 번째 씻는 물에 식초를 두 숟가락만 넣어서 3-4분 담궜다가 이렇게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깻잎은 먹을 때 너무 짧으면은 또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 꼭지 부분은 적당히 잘라주세요. 끝만 살짝 잘라주시고 길이는 남겨놓으시고요. 적당히 그래야지 이 집어먹을 때 편합니다. 이렇게 해서 물기는 최대한 빼주세요. 자, 오늘 깻잎 장아찌는 다시마 육수를 맛있게 좀 내서 할 거예요. 다시마 큰 거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. 한 장 준비하시고요. 생강은 이렇게 큰 거 한 톨만 준비하세요. 예, 20g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대파는 한 줄. 대파를 좀 넣어서 육수를 다시마하고 같이 내주면 더 시원하고 단맛이 나겠죠? 칼집을 좀 내주세요. 청양고추 5개 들어갈 거고요. 홍고추가 2개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를 넣어야 좀 소스가 매콤해서 먹을 때 맛이 좋아요. 버슷하게 썰어줍니다.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주세요. 홍고추 두 개만 반으로 쭉 가르셔서 이거는 옆으로 잘잘하게 썰어주세요. 먼저 물을 800ml 부을 거예요. 800ml 부시고 대파 한 줄 넣어주시고 다시마 넣어주세요. 생강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다시마가 우러나올 때까지만 10분에서 15분 푹 강불에서 끓여주세요. 15분 정도 끓였습니다. 15분 정도 끓여야지 이렇게 재료에서 맛있는 물이 쏙 우러나와요.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. 자, 육수는 받쳐주세요. 생강만 골라 넣어주세요. 생강은 장아찌 할 때 넣어줄 거예요. 그대로 계속 향이 우러나오게 넣어주세요. 자, 깻잎을 먼저 한 묶음씩 해서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자, 하기 편하시라고 종이컵을 쓸게요. 육수물이 매컵 나왔는지. 800ml 부어서 600ml가 나왔네요. 3컵이면 600ml. 양조간장입니다. 양조간장을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. 반 컵만 넣고 색깔이 너무 까맣지 않게 반은 까나리 액젓이 들어갑니다. 그럼 훨씬 맛있어요. 먹기가 감칠맛도 좋고. 자, 종이컵으로 반 컵을 넣습니다. 까나리 액젓 반 컵 들어갑니다. 까나리 액젓이 없으시면 멸치 액젓을 쓰셔도 괜찮습니다. 식초도 아주 시지 않게 반 컵만 쓸게요. 여기에 매실청을 반을 넣을 거예요. 매실청 반 컵 들어갑니다. 매실청도 새콤한 맛을 주죠. 그래서 식초 반 컵만 넣어도 아주 상큼하니 맛이 있어요. 소주입니다. 막소주인데요. 소주는 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1년에서 2년을 갖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꼬드락기도 안 피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설탕은 많이 넣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거 온당입니다. 온당도 종이컵으로 딱 반 컵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종이컵으로 반 컵 넣겠습니다. 설탕이 높게 잘 섞어주시고요. 다 섞은 다음에 간을 보시고 식성에 맞게 새콤달콤하게 하시는데 나는 신맛이 더 좋아 하신 분들은 식초를 살짝 조금 더 넣으시고 신맛보다 약간 짭짜름 맛이 좋아 하면은 짭짜름하게 까나리 액젓이나 간장을 조금 더 첨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.
또 좀 달지 않으면 설탕이나 매실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. 저는 많이 시지 않고 많이 달지 않고 이래서 딱 좋은데요. 깻잎에 아까 저기 빼놓은 생강 안에 집어넣어주세요. 청양고추 썰어놓은 것도 중간중간 안으로 넣어주세요. 홍고추 다져놓은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 안에 넣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간장물만 쭉 부으면은 끝입니다. 이렇게 간장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요. 아주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누름폰까지 누르실 필요는 없어도 작은 접시를 이용하셔서 위에 좀 살짝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 간장물이 좀 살짝 잠기죠? 숨이 죽으면서 이게 완전 쑥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오죠? 살짝 올려놓으면 이런 다음에 실온에서 이틀을 두세요. 요즘 날씨가 차가워서 뭐 2-3일 두셔도 괜찮습니다. 이틀을 두신 다음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하시고 이틀 후부터 드셔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담은 거는 내년 여름까지도 까딱없어요. 2년을 두어도 변치 않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담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깻잎 벌써 2년이 넘은 거예요. 근데 다 이제 먹고서 이거 조금 이렇게 남았습니다. 많이 드실 분들은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기하고 먹어도 되고 느끼한 거하고 드실 때도 괜찮고 이래서 드실 때는 살짝 국물을 얹어 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드시면 평생 놔둬도 상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소스가 적당히 고추해서 매콤하게 우러나와서 새콤달콤하고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깻잎 장아찌를 맛있게 담궈보았는데요. 이 하우스 깻잎으로 하게 되면 뻣뻣한 것도 없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추석 전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